오늘은 내가 8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최초로 반말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나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었는가에 대한 텐션과 나의 아이템 덕질력을 존댓말로는 절대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에 오늘은 반말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다.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상당히 무례하고 건방지게 찍어볼 예정인데 근데 원래 여러분 그 20살 위 아래로는 다 친구야. 진짜 어쩔 테레비. 오늘 내가 가져온 이 가방 짜잔 빠라바라빠빠라바라 내가 미팅 갈 때 그리고 여기저기 최근에 제일 자주 가지고 다녔던 가방이야. 이거는 마르니에 제품이고 가격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비싼 돈을 투자해서 구매를 했다. 나는 약간 도라에몽의 매직 파키처럼 막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가방을 들고 다니고 특히 미팅할 때는 서류를 많이 들고 다녀야 될 때도 있잖아. 그래서 이 서류가 좀 들어갈 만한 뭐 아이패드 같은 것도 필요하면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의 가방이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추천하는 가방이다. 사실 이거는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된 신상이고 이렇게 위보다 아래가 긴 사다리꼴 모양의 가방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장점이 뭐냐? 안에 상당히 뭐가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. 짜잔! 이 핑크 폼폼이가 포인트다.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숄더백처럼 멜 수도 있고 손잡이에 걸쳐서 다닐 수도 있다. 한마디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. 결론은 뭐다? 돈은 아깝지만 잘 쓰고 있다. 근데 사실 요즘 비싼 가방을 거의 안 사. 웬만하면 안 사. 일단 돈이 좀 아깝고 그리고 요즘 인플레이션이 미쳤고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. 갑자기 얘기가 왜 여기까지? 진짜 어쩔 테레비.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가방 속에 들어간 것들을 살펴볼 건데 우선은 메인 파우치. 헤헤. 나의 마이 멜로디 짱이야. 근데 이걸 이렇게 돌리면 구름이 짱. 이거는 내가 일본에 다녀왔어. 또 여행 겸 여차저차 다녀왔는데 사실 너희들이 알다시피 난 이 오타쿠에서도 잡덕 여러 가지 잡다한 덕후를 맡고 있어. 애니나 웹툰, 웹소설 잡다하게 좀 덕질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이 산리오에서 쿠로미와 마이멜로디를 굉장히 애정하고 있다는 굉장한 TMI. 내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영상에서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별로 없었어. 약간 나의 시크릿 덕질 같은 그런 거랄까? 우리 인스타 친구들은 내가 덕질을 한다는 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근데 영상에서 소개하는 건 처음이다. 조금 부끄럽지만 난 크로미를 좋아해. 투명 파우치라서 이것저것 넣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거는 내가 일본에서 산 건 아니고 쿠팡에서 샀어. 그래서 여러분이 쿠팡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. 이 안에 각종 아이템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필수적으로 들고 다니는 애들이라서 이거는 하나씩 내가 보여줄게. 우선 막 이것저것 있는데 쿠션이랑 파우더? 이거는 내가 필수적으로 들고 다니는 제품이야. 요거는 피 쿠션 글라스 1.5 피치 글래스. 이번에 뭐 여행 갈 때도 가지고 다녔고 내가 평상시에도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쿠션? 수정용으로도 좋고 그냥 얇게 커버하고 싶을 때 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꾸준히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복합성 피부니까 파우더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이 피 파우더 미니어처 내가 구매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. 아마 구매를 했던 것 같아. 비매품이라고 써져 있지는 않거든? 쿠션도 그렇고 파우더도 그렇고 다 내 돈 내 산. 그리고 이 제품은 미니어처라 공간 차지를 별로 안 한다는 장점이 있고 또 뭉침이 없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야. 다음은 내가 화장을 거의 안 했을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거는 기름종이. 이거는 내가 쓰던 기름종이가 다 떨어져서 올리브영에서 급하게 산 급매한 아르테미시아 오일 컨트롤 페이퍼. 브링그린 제품이고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살짝 초록색? 같은 종이가 들어있는데 뭐 되게 기름을 잘 흡수시켜주고 막 너무 가루 같은 게 안 떨어져서 난 좋더라고. 그래서 요거 잘 쓰고 있어. 요거는 페미닌 티슈. 요 리얼라의 제품이고 나는 알다시피 좀 깔끔하게 그때그때 뜯어서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파우치 형태로 된 것도 리얼라의 내추럴 청결 티슈라고 해서 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좀 여러 번 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요걸 들고 다니고 평상시에는 좀 응급용? 아니면 너무 찝찝할 때 가끔 써야겠다 싶을 때는 이거를 들고 다녀. 요거는 틴트. 아마 이거의 다른 색상을 내가 예전에 틴트 리뷰 영상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토니모리 더 쇼킹 립 볼륨 글로우.
건 5번 Feel Better 이라는 색상이고, 이게 진짜 MLBB? 데일리로 진짜 개추. 요즘 막 바를 때는 무조건 이거 사용하고 있어. 일단 되게 반투명한 발색에 자연스럽게 혈색도 좋고 끈적이지도 않고, 그래서 요즘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야.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른 가방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. 뭐랄까, 나는 하나가 되게 마음에 들면 좀 쟁여놓는 스타일이라 이거 말고 지금 다른 게 하나 더 있다. 이거는 크로미비. 너무 귀엽지 않니? 나 앞머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게 앞머리는 자주 빗어주지 않으면 자꾸 휘더라고. 접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딱히 쓸만하다. 그냥 귀엽다. 귀여우면 장땡이다.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산 건 아니고 내가 한국에서 구매한 마이 멜로디 궁디펜이야. 볼록 궁뎅이를 만질 수 있어. 그리고 이렇게 찰싹찰싹 때릴 수도 있고 조금 변태 같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, 이 마이 멜로디 궁디를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거든요. 요거는 마이 멜로디 말고 이 쿠로미 궁디도 있고, 내가 알기로 헬로키티 궁디도 있나? 아무튼 이 궁디가 여러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취향껏 구매하시면 됩니다. 근데 기분이 조금 꽁기꽁기할 때 만지면 조금 힐링이 된다는 거? 집게?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군것질을 잘 안 해. 근데 내가 일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는 군것질 많이 하는 편이야. 그러니까 뭔가를 먹고 남았을 때 이렇게 집게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과자 집게로 사용하고 있어. 이거는 쿠로미도 있는데 쿠로미는 지금 모든 과자에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 멜로디만 남았어. 이렇게 해서 나의 파우치에 있는 건 소개를 다 했고, 그 다음에 뭘 보여줘야 되지? 나의 지갑! 짜잔! 산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. 올해 초에 구매를 한것 같은데, 나 직구로 산 나의 미우미우 블루 땡땡이 지갑이야. 이거는 내가 미우미우 백화점 매장에 가서 까만색 땡땡이었나 분홍색 땡땡이었나 아무튼 다른 색상을 보고 막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이게 있더라고. 근데 국내 매장에는 재고가 없어서 직구로 아주 어렵게 구해온 아이. 내가 원래는 이 샤네루 핑크 지갑을 쓰다가 그게 너무 낡아서 막 너덜너덜해진 거야. 흔들면 막 가루가 떨어져. 그래서 이 새로 장만한 땡땡이 지갑이고, 이제 사실 막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간다. 이게 원단이 되게 튼튼해서 오래 썼는데도 구김이 하나도 없어. 이걸 뭐라고 하지? 똑딱이? 똑딱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두껍게 들어가면 안 다치더라?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갑은 귀여우면 장땡이니까. 다음은 보배. 우리 보조 배터리 없으면 안 되는 존재죠? 이거는 쿠팡에서 산 거야. 쿠팡에 찾으면 일러스트가 한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있을 텐데, 나는 요 분홍색 땡땡이가 좋아서 요걸로 구매를 했고 아주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어. 근데 고장은 아직까지 안 나서 고장이 나도 재구매 의사는 있다. 이게 보조 배터리도 그냥 희고 아무런 무늬가 없으면 뭔가 좀 더 무겁고 재미가 없는 느낌이라 나는 이거를 열심히 찾아서 구매를 했는데 아주 만족을 하고 있다. 아! 그리고 요거. 요거는 핸드크림. 저번에 What's in my bag을 했을 때는 그때는 향수를 들고 다녔는데, 나 요즘은 향수를 들고 다니지 않고 그냥 핸드크림을 향수 대용으로 쓰고 있어. 이게 향수가 그 특유의 알코올 향이라고 해야 되나? 조금 민감해지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핸드크림으로 그냥 대체를 했고, 이거 솔직히 알려주기 싫었어. 좀 내 꿀템이거든. 요즘 맨날 쓰는 좀 북박이템이라 이제 알려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요즘 자주 쓰는 거니까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살짝쿵 공개를 해본다. 바닐라인데 상큼함에 좀 아주 고급진 그런 향이 나서 이게 바닐라지만 질리지가 않는 그런 좀 클래식한 느낌이야. 고급진 달달함이 느껴지고, 게다가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르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잔향이 정말 끝내줘요. 따봉. 바디로션도 있고 핸드크림도 있어서 이거를 세트로 팔기도 하는데, 난 집에 바디로션도 있고 이거 세트로 같이 사면은 얼마더라?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 기획 세트 구매하는 걸 추천. 그리고 이거는 연말 선물 세트로 너무 딱이다. 바닐라를 막 특별히 싫어한다, 난 바닐라 극혐이야 하는 사람만 아니면 웬만하면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할 만한 향이야. 특히 겨울에 스웨터, 니트, 코트 이런 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서 보습도 잘 되고 나는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 뭐 여튼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우. 나머지는 뭐 내 에어팟? 그리고 핸드폰? 이건 에어팟 프로고 이거는 아이폰 13 미니.
나는 핸드폰은 큰 걸 못 쓰겠어.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들고 핸드폰 하다가 이마 찍힌 뒤로는 PTSD와 무거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해. 뭔가 떨어뜨릴 것 같고. 그래서 나는 항상 미니만 쓴다. 그리고 나는 간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추천하는 일본 젤리 페투치네라는 젤리인데 포도 맛이야. 이거 약간 새콤달콤한데 겉에 설탕 같은 게 한 번 더 묻혀져 있는 아주 살찌고 맛있다. 미팅하고 나서 혹은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중간중간에 혈당 충전을 해줘야 되는 스타일이라 사실은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정신승리 하는 거야. 요거는 내가 입을 살짝 리프레시하고 싶다라고 할 때 좀 가끔 사는 건데 마케도에서 나온 피치민트. 이거 맛있어. 좀 피치에다가 민트가 살짝 들어간 느낌? 민트 향이 거의 안 나.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해. 요거는 내가 모임이나 미팅에 갔을 때 가끔 사람들 나눠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. 그 사람들 아이스브레이커스 많이 먹잖아. 알지? 그거 먹으면 그 입천장 겁나 까져. 개 아파. 막 너덜너덜해진다고 여기. 그래서 아이스브레이커보다 조금 덜 자극적인 걸 원한다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. 짜잔! 이렇게 해서 나의 덕질이 가득한 What's in my bag을 한번 해봤는데 또 굉장히 오랜만에 한 거라서 제품들이 많이 바뀌었고 나의 마이멜로디와 쿠로미짱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. 안 그래도 요즘 좀 과몰입한 웹툰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리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과몰입해서 요즘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. 웹툰 리뷰도 조만간에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할게. 오늘 여러분 친구 먹어서 좋았대? 그럼 여러분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따봉 팍팍팍 눌러주시고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. 안녕.